예, 지난달 23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대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년 10월 9일에 이 조속 추진이 가능한 미세먼지 단기 대책을 정부에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올해 다시 제안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정책 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도 이곳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작년 10월에 이제 단기 정책을 갖다 제안한 이후에 예.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기후환경위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민정책 참여단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포럼을 거쳐서 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 참여단의 예비 또는 종합토론을 통해서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든 후에 산업계, 지자체, 정부와 자문단 등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 후에 11월 20일에 국가기후환경위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의결 확정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지난 9월에서 10월 열렸던 국민정책 참여단의 예비 종합토론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책 제안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2050년 탄소 중립, 예. 또 녹색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이번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좀 크고 첨예한 쟁점 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 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 과제 등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비전과 전략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수송 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전력 분야, 마지막 두 과제가 기후와 대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듣자 하니까 이번 제안 중에서 국민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이제 수송 분야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경유차 수요 억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동차 연료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관 상대 가격이 현재 100대 88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을 OECD 평균 수준 내지는 OECD 광고 수준은 100대 100입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유 가격 조정은 당장 국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에서는 친환경차 구매준 확대를 한다든가 경유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영세 화물차 사업체를 지원한다든가 에너지 세제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유가 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경유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35년 또는 2040년부터는 가솔린이라든가 경유 차량은 판매를 중지하고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 판매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경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마련 얘기해 주셨고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제안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죠. 예. 석탄 발전을 갖다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제로로 감축하되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좀 검토해 달라. 라고 정부에 제안했죠. 예.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게 될 경우 국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이라든가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 전원 믹스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을 해서 전기요금의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서 올리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환경비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했죠. 예.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근데 국민분들께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것도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경유 가격을 갖다 올린다든가 전기세를 올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몇 군데서 여론조사를 했고 어떤 경우 예. 우리 국민정치 참여단에서 다 했는데 실제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정책 참여단의 토론을 거쳐서 나온 정책 제안이고 실제로 그분들도 많이 찬성을 해줬고 예. 결국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극심한 미세먼지 또는 기후 변화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에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하고 또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잘 살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